구운 호박 고구마와 믹스 커피도 참 잘 어울립니다. 맛있게 드세요. 노랗게 구운 호박 군 고구마와 믹스 커피도 참 잘 어울립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대추, 생강, 은행차입니다. 대추, 생강, 은행차 드시고 건강하세요. 대추, 생강, 은행이 달콤하고 약간 매콤하고 구수한 향기를 품고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하고 예쁜 빛깔로 대추, 생강, 은행차가 맛있게 건강하게 예쁘게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대추, 생강, 은행차 드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달빛에 젖어 였습니다. 이거는 슈크림 빵 구울 겁니다. 슈크림 빵 구울 겁니다. 팥 붕어빵 사장님께서 팥 듬뿍 하셔서 준비 중입니다. 팥 붕어빵 3마리 2,000원입니다. 듬뿍 해주십니다. 네. 맛있는 반죽을 많이 끼얹었습니다. 맛있는 붕어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장님 지금 슈크림이죠? 예. 슈크림 듬뿍 하고 계시네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리미가 왜 물을 안 뿜지? 마트표 피자 핫도그입니다. 피자는 두 개 사실 때 2,000원 할인, 소시지는 1 플러스 1입니다. 마트표 피자입니다. 두 개 사시면 2,000원 할인입니다. 그리고 핫도그는 소시지 발색제를 제거하고 반죽에는 야채를 듬뿍 했답니다. 피자와 핫도그 사실 때도 할인 기간에 사시면 훨씬 이득이지요. 그리고 발색제를 제거했다는 소시지입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뽀얀 절편과 기정떡입니다. 기정떡은 하얀 서리꽃처럼 예쁘다요. 상화떡, 양반떡, 술떡이랍니다. 뽀얀 절편과 기정떡입니다. 기정떡은 서리꽃처럼 예쁘다 하여 상화떡 또는 양반떡, 술떡이라 불립니다. 절편과 기정떡도 팬에 기름을 두르고 살짝 구워 드시면은 정말 맛있지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뽀얀 절편과 기정떡, 상화떡을 팬에 구워봅니다. 뽀얀 절편과 기정떡을 팬에 구워봅니다. 팬에 구워서 드시면 또 훨씬 맛있습니다. 기정떡은 술떡, 발효떡, 서리처럼 예쁘다 하여 서리꽃떡, 상화떡이라고도 하며
발효시켜서 만든 맛있는 기정떡입니다.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기정떡이 먼저 뒷면이 노릇노릇 익었습니다. 기정떡을 먼저 꺼내고 절편을 더 노릇노릇하게 익혀봅니다. 팬에 뽀얀 절편과 기정떡, 서리꽃처럼 예쁘다하여 상화떡, 발효떡, 술떡이라고 하는 기정떡 정말 맛있겠지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달빛에 젖어였습니다. 마트표 새우가스엔 지용성 비타민 당근을 듬뿍 같이 합니다. 마트에서 산 고소한 새우가스입니다. 여기에 지용성 비타민 당근을 듬뿍하고 같이 볶아서 드시면 또 정말 맛있지요. 당근에는 비타민 A가 듬뿍 들어있지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까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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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마 먹어? 우리 까치 맘마 먹어? 까치야, 까치야, 까치 맘마 많이 먹어. 아이, 우리 까치 예쁘다. 까치야, 아이고. 까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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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치야.
까치야. 까치야. 까치야. 까치야. 까치야. 날았다. 도로가에 가면 안 되고, 맘마가 어디 있을까? 우리 비둘기 맘마가 어디 있지? 우리 비둘기 맘마 어디 있어? 도로가 가면 안 돼. 도로로 맘마 찾아야 되는데, 우리 비둘기 맘마 찾자. 맘마 찾아야 되는데, 맘마. 맘마 찾으러 갈까? 맘마.
맘마 어디 있을까? 우리 비둘기 맘마 어디 있어요? 아이고. 추위에 얼었던 군자란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베란다에서 추위에 얼었던 군자란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우리 예쁜 군자란 너무너무 고생했구나. 다시 예쁘게 잘 피자. 극심한 추위를 견디고 우리 예쁜 군자란이 잘 피었습니다.